40년 전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살충제의 도입으로 빈대는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살충제는 다른 동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끔찍한 빈대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빈대 살충제가 인명피해의 원인이었던 것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만약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안전한 빈대 퇴치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간단한 재료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빈대 트랩을 많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난리난 이 빈대 트랩, 정말로 살충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살면서 빈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찾아본 바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주 원리예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걸 샀어요. 박테리아랑 물을 섞어서 넣어놓으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돼서 여기로 나올 거거든요. 빈대들이 나무나 종이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걸 봐가지고 적당한 마찰이 있어서 올라오기 편하도록 종이 테이프를 감아줘 볼까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발라줘야 돼. 애들이 빠졌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해도 여기로 못 타고 올라오게. 이렇게 미끄러지게. 보통 빈대가 호흡과 체온에 끌린다고 하거든요. 호흡은 이걸로 해결이 됐어요. 미온수에 물을 채워서 체온의 느낌을 줄 수 있게 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여기로 아마 빈대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산화탄소와 베이비 파우더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빈대 트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기는 이스트와 흑설탄으로, 아크릴과는 물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의 트랩입니다. 직접 구해온 빈대 7마리를 박스에 넣고 한쪽에는 빈대 트랩을, 다른 한쪽에는 손을 넣은 뒤 빈대들이 무엇을 더 좋아할지 확인해 볼 겁니다. 빈대가 사람 손을 한 번도 물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트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벽 타고 있어요. 오, 진짜 가고 있어. 트랩으로 가라. 옆에 약간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러게요. 올라가기 힘드나? 올라타기가. 넘어간다. 넘어가네. 넘어간다. 와, 야, 통했다. 이야, 와, 들어왔다. 와, 통했다. 와, 와, 대박. 한 마리 들어간 상태에서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나무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매달려만 있어요. 그렇네. 올라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위에 사람 고기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피를 먹고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추넬님 쪽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할 텐데 왜 안 올라오지? 가나? 좋다. 계속 오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친구. 사람 손이 옆에 있음에도 계속해서 트랩을 올라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빈대도 지금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트랩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 네. 트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지 타고 올라가기도 어려워 보이는 트랩에 빠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2번 빈대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제대로 만들면 이거보다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진짜요?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니까 이 경계선을 건너갈 때 각져 있다 보니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테이프를 바르긴 했지만 이 경계선까지도 테이프 같은 걸 발라준다거나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트레이 말씀하신 게 이거군요. 지금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트랩이다. 트랩으로서의 역할이 약간 아쉽지 않나. 그런 간보는 친구들도 확실히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람 손을 무는 빈대는 없었고 트랩에 빠지길 선택한 빈대는 두 마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빈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더 추가하고 빈대가 트랩에 빠지기 쉽도록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좀 더 경사를 줬습니다. 안쪽 경사로도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 갈까 말까 하고 약간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는 내리막이네 하고 쑥 들어갈 수 있게. 장연스럽게 내리막을 미끌려서 그냥 쑥 들어가라고.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소재입니다. 빈대가 나무를 좋아한다는 습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시켰어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기능과 디자인을 둘 다 잡은 트랩이죠. 성능과 외형을 모두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트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빈대는 숨을 데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간다. 체리 의도하셨던 대로 들어갔어요? 네. 나이스! 한 마리 잡았고.
올라가나요? 올라간다. 간다. 야. 오, 엄청 빨리 올라가. 확실히 뭐야, 뭐야. 빠르게 올라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와. 내리막. 야, 내리막. 한 방에 떨어져. 편하게 가자고. 아. 들었다. 오, 들었다. 빈대가 움직이기 쉽도록 경사를 설치해주니 더 빠르게 빈대 두 마리가 트랩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트랩은 실질적인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따뜻한 물에 움직이는 빈대들을 직접 보고 나니까 빈대의 행동 유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빈대는 그 크기가 다양해서 작은 크기의 빈대는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 본 빈대 트랩은 재미로만 봐주시고 빈대를 발견했다면 꼭 업체에 방역을 맡기시길 바랍니다.